되지. 대방공불 환경 권제 16 해가지고 13 승 수미산정품, 수미산에 올라가는 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미산에 올라가는 내용을 설한 품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올라가고 뭐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 법회라 해가지고 이씨의 열애 위실력고로, 열애의 위실력고로, 이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 위실력이 뭐겠습니까? 열애 위실력.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아느냐, 그 관점, 열애를 보는 관점, 열애를 이해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열애라고 보는가, 무엇을 열애의 위실력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은 각자 그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공부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애의 위실력고로 시방일체 세계 114천하 연부제, 시방일체 세계, 그리고 시방일체 세계마다 낱낱이 4천하가 있어. 동서남북 4천하가 있어. 거기에 이제 연부제가 있어. 연부제, 남선부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여기 연부제거든요. 연부제 중에 실견, 다 보니까 모든 곳입니다. 모든 연부제를 다 보니까 온 우주에 있는 연부제, 뭐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온 우주,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많고 많은 별들 세계 가운데 있는 연부제. 거기를 이제 다 보니까 여래께서 좌수화 하시거든.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다.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요. 깨달음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던 가규 보살이 앉아,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는데 각각 보살이 있어. 많은 수의 보살이 있어. 성불 신뢰하고 그 보살들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법을 설해. 화엄경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를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품 가운데 조그마한 두 품만 부처님이 설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보살들이 다 설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살들이 각각 보살이 있는데 그건 전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가지고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스님들 강의할 때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 나와 가지고 다른 스님이 강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딱 그런 식이라. 그런데 전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불자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항대어부리라.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지 아니함이 없다. 전부 스스로 나는 내가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모든 사천하에 있는 보살들은 전부 그 나름대로 거기는 이제 내가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내가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250여 명 불자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 전부 누구를 위해서 설한다? 자기를 위해서 설한다. 스님은 자기만을 보고 화엄경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야 듣든 말든 그 상관없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 본인은 어떻게 느꼈든 간에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차원 좀 더 껑충 뛰어서 생각하면 항대어부리라. 부처님을 항상 대하고 있다. 뭐가 들어서 법을 설하고 뭐가 들어서 법문을 듣죠? 자신불이야. 각자 자신의 진여불성, 그 부처가 들어서 법을 듣는 거예요. 또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이 속에 낱낱이 그 분석해서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깊은
그 뜻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세존이 성수미산이라 세존이 수미산에 올라가다 그랬어요. 이시에 세존이 불지 일체 보리수하고 일체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집에서 떠나서 여기에 문서 선언에 왔어요. 분명히 집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집에 누가 만나러 와도 모르고 뭐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뭐 친구가 와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여기 와버렸어요. 그런데 세존은 어떻다?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보리수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채 이상승 수미하사 수미산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수미산에 수미산에 올라와서 향 제석 전하신데 제석전 수미산 제석천궁 제석궁전으로 향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각의 경계 환경이 처음에 뭐 불교가 처음에 그리고 환경이 처음에 시성 정각으로부터 펼쳐졌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름으로부터 불교가 펼쳐졌고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름으로부터 어떻게 됐다라고 환경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불교도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환경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무한히 펼쳐낸 그 깨달음의 내용이다. 무한히 펼쳐낸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자 그 깨달음의 바탕을 두고 무한히 펼쳐낸 그 깨달음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입장을 떠나지 않고 수미산에 올라왔다. 이건 무슨 또 부처님은 어디가 또 부처님이야? 어디가 또 부처님이야?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나 여기 오나 어디 가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많지 그 모습이지 딴 모습 아니잖아요. 내가 닦은 모습, 내가 쌓은 인격, 내가 쌓은 인품 그 모습 그대로라. 어디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아주 말하자면 가난한 동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저기 설사 아프리카에 갔다 하더라도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 내 수준과 내 모습 내 인품은 아프리카에 가도 그 모습 저기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수준이 아주 뛰어난 유럽에 가서 그 모습이야. 안 달라져. 부처님은 어디 가도 부처님이야. 어디 가도 부처님이야.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시에 세존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에 올라갔다. 부처님은 어디 가도 부처님으로 깨달음의 경계, 정각의 경계에서 떠나지 않고 어디 가도 정각의 경계를 서라 펼쳐 보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제석이 제석천이 견불이라 제석천 천왕이 부처님을 칭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석천이 천제석이 제석천이는 천제석이나 같은 뜻입니다. 묘성전에 있다가 묘성전 요것은 이제 제석천 제석천왕이 있는 그 아주 훌륭한 궁전을 묘성전 앞에 있다가 멀리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 요견불례 멀리 부처님께서 저기 오시는 것을 보았다. 가도 간 바가 없이 갔어요. 왜냐?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멀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본질은 본질대로 그대로 살아있고 현상은 또 현상대로 한껏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자자의 장엄이라 즉이 실력으로 곧 신통한 힘으로서 장엄 차전하고 이 궁전을 장엄하고 참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장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 보광명장 사자좌 하니 보광명장 사자좌라고 하는 아주 빛이 번쩍번쩍 하는 아주 사자좌를 널리 이렇게 두었다. 여기 오늘 그 염화실지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사자 위에 그 좌대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옥석으로 좌대를 만들었어요. 색깔을 아주 그 옥빛 그,로 칠해져서. 그 위에 문수보살이 앉아있어.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자좌 위에, 이런 사자좌를 두었다. 사자좌를, 여기는 문수보살이 앉는 사자좌니까 코끼리 위에 뭐, 몇 가지 그 옥석으로서 만든 그런 사자좌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기좌가, 그 자리가, 사자좌가, 시리묘보소성이라 그랬어요. 모두 다 아름다운 보배로서 만든 바다. 이루어진 바다. 아름다운 보배. 묘보로서 만들어진 바다. 십천층급으로, 십천층급이면 만층이야. 12천이고, 천이 10이니까 만층이죠. 십천층급으로서 형극 장엄하고 아득하게 장엄했다. 만층. 지금 저기 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이 저기 저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할리파라고 그게 800m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높이가 이 세상에서 구조물 중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높고 가장 근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저 롯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래봤자 뭐 롯데가 뭐 120몇 층? 123층인가? 그렇고 거기는 뭐 하여튼 뭐 기껏해야 뭐 200층이나 뭐 300층 정도 되겠지. 800m짜리가 한 300층 되겠지. 여기는 만층이야. 만층. 아득하게 장엄했어. 거기다 만층이나 되는 거기에 10천 금망으로, 그물로, 금으로 그물을 짜가지고서, 미부 기상이라 그 위에 두루두루 덮어서, 또 십천 종장이, 만 가지의 그런 커튼, 장자는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한 커튼이거든요. 그런 장막과 십천 종계, 또, 요건 이제 일산입니다. 만 가지의 일산과 일산으로 주에 간열하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그 궁전을 장엄하였고 또 십천 증기로서 만 가지의 비단으로서 이위 수대라 여기저기 드리웠어. 그 당시로서는 뭐 꾸밀 것이가 비단, 지금도 비단은 좋지만은 비단으로 그렇게 드리웠고 십천 주영으로서 또 구슬, 그 그물 같은 그런 것으로서 만 가지의 주형, 구슬로 짠, 그런 그 드리움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주변 교락하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펼쳐져 있고, 십천 의복으로서 또 만 가지의 의복으로서 부포 좌상이라 그 사자좌 위에 펼쳐졌고, 뭐, 좀 잘 산다고,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있고 뭐 하는 거 여기 와서 이 경구절 하나 읽으면은 고개를 못 들죠. 엔간히 가지고 있고 엔간히 고급스러운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화엄행자들은 전부 이 정도 수용 다 하고 있어요. 또 십천 천자와 만 명이나 되는 천자 또 만 명이나 되는 범왕 왕들이 전후 위하고 앞 뒤로 애워싸가지고 십천 광명이 이위 조여하더라. 또 만 가지의 광명이 그 스트라이트 같은 걸 막 이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요즘 뭐 그런 그 광명 비치는 게 있죠. 그것으로서 환하게 비치더라. 그래 궁전을 이렇게 이제 장엄했다 하는 아 부처님이 올라오시는데 수미산에 있는 그 제석천왕이 있는 대로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청불이라 이씨의 재석이 봉이 열애하여 열애를 받들어서 부치 좌위에 그 자리에 앞에 설명한 그 사자자 위에 앉게 하시고 곡궁 합장하고 고개를 머리, 몸을 숙여서 합장하고 공경향불하여 공경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작시온호대 이러한 말을 했다. 설례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설례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설례 열애 응 정등각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 응공 정등각이시여. 그 우리는 아무리 반가운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뭐 미천 있어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딱 한마디 하면 막 그만이다. 아이고 스님 오셨으니까 그밖에 없다 그만. 설례 세존시여 설례 선서시여 설례 열애 응정등각이시여. 유언예민하사 오직 원컨대 불쌍히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처차 궁전하소서. 이 궁전에 들어오십시오. 이 궁전에 와 계십시오. 근사하죠. 참 환경. 정말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방 여시라.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씨의 세존이 적수 기청하사 곧 그 청을 받아서 이 묘성전, 그 궁전 이름이 묘성전입니다. 묘성전에 들어가시니 시방일체 모든 세계에서도 시력이 계시니라. 시방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다 또한 이와 같이 됐다. 지금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뭘 한 가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사해가지고 쫙 하면 수억만 개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억만 개요. 그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여러 개를 서로 비치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이러한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울. 거울은 이제 서로 비치고 비친 것을 또 비치고 비친 것을 또 비치고 무수히 마주하고 있으면은 혹시 우리 육안으로 못 봐서 그렇지 무수히 예, 정말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존재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작은 곳으로 들어가나 아주 광대한 우주 수백억 광년 저 멀리로 향하나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석천 개찬이라 십불주처라 이시의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모든 궁전 가운데 소유 음악이 궁전에 있는 모든 음악이 자연지식하고 부처님이 또 이제 올라오신 그동안 이제 들어오시는 데는 계속 풍악이 울렸겠죠. 하늘에 그서 울리는 그런 그 음악이 계속 울리다가 이제 제석천왕이 이제 실어서 제석천왕이 혼자 실어서 이제 열 곡을 읊을 판이라.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시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음악이 딱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왕이 이제 실어서 부처님을 찬탄할 판이야. 음악이 그치고 적자 응령 과거 불소에 스스로 곧 스스로 기억했다. 과거 부처님께서 종제 성근하여 여러 성근을 심어서 이설 송원하되 그거 다 과거에 닦은 바가 없으면은 미천이 딸려서 아무것도 안 돼요. 말을 하려 해도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 나오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성근을 심어가지고서 그 성근을 밑바탕으로 해서 개송을 설합니다. 열 개의 개송이에요. 가슴 열에 구 대비하시니 가슴 열에께서 큰 자비를 갖추시니 제 길상 중 최무상이라 가장 모든 길상스러운 것 가운데서 이 가슴 열에께서 가장 높고 최고의 길상스러우신 분이다.
피불 정례 입차전하셨을세.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그 궁전에 이미 다녀간 바가 있다 이 말이야. 가슴 여력께서 시고 차처 최길상이다. 그러므로 이 궁전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무슨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고 길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다녀가느냐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간혹 이제 그런 그 가게가 있는데 무슨 조그마한 가게인데도 과거 무슨 뭐 장관이 다녀갔다 아니면 대통령이 다녀갔다 그러면 사인 받아놓고 또 사진 찍어놓은 걸 또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콧구멍만한 가게는 볼품 없지만은 이 가게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게는 저 빛가번쩍한 큰 가게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고 훨씬 값이 나가고 음식 맛은 훨씬 좋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라. 여기도 제석천 천왕도 이제 그걸 이제 과거에 가서 부처님이 다녀간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전도 훌륭하지만은 궁전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 훌륭한 사람이 거쳐가지 아니했으면 그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나모니 기언무에 하시니 구나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기언이 무에 그 소견이 걸림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최무상이라 모든 길상스러운 것 가운데서 가장 높다. 가장 높다.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가장 높다 이 뜻입니다. 저 부처님께서 정례 입차전이실세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전이 가장 길상스럽습니다. 가서 부처님만 다녀가도 훌륭한 곳인데 거기에 또 구나모니 부처님이 또 이렇게 다녀가셨던 곳이다. 그 다음에 가라구타 여금산하사 가라구타 부처님이 또 금산과 같으셔 그런 분이라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무상이라 가장 높음이라 피불정례 입차전이실세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궁전이 가장 길상스럽습니다. 비사부불 무상구 하시니 비사부 부처님은 삼구 신구의 삼업에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최무상이라 그 부처님께서 정례 입차전이실세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기열에 이 분별하시니 시기열에께서도 분별을 떠나셨으니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잘한다 못한다 니다 나다 뭐 기독교다 불교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 이 분별하시니 내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분 가운데 저기 정엄 스님 대만의 비구니 스님 정엄 스님은 정말 얼마나 자비형을 제대로 했는가. 교회도 지어주고 천주교 성당도 지어주고 회교 성당도 지어주고 무슨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그 지진이 나고 그 대만 지진 태풍 얼마나 잘 옵니까? 그래 태풍에 쓸려간 집도 수천 채를 지어주고 북한에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북한에도 그래서 북한에 큰 선물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교회도 지어주고 성당도 지어주고 그 2천여 채의 그 저기 집을 지어준데 거기에는 별별 사람이 다 살아 아무 분별 없어 이 분별이야. 그게 진짜 자비고 진짜 불교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와 목사와 스님 셋이 그 취재하러 거기 가가지고 대담하다가 눈물을 흘렸잖아. 눈물을 흘렸잖아. 신부 목사가 거기서 그 사실을 알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감동시켜야 돼요. 불교. 고진한 소리 해봐야 그건 아무 그냥 말장난이고
말뿐이고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 참 큰 자비는 그런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 분별하시니 제 일상 중에 최무상인다.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무상이라. 피불정례 입차전이 있을 때 저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었어요. 시고 차처 제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비바시불 여 만을 하시니 비바시 부처님은 만월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최무상이라. 저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 때 시고 차처 최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비사명 명달 제1위 하시니 비사 부처님은 제1위의 명달에 아주 밝게 통달해 제1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진리. 모든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제1위 거기에 밝으시니 제길상 가운데 최무상입니다. 모든 길상 가운데 최고로 길상스럽습니다. 여 부처님께서 열 분의 부처님을 소개하지만은 뭐 그 부처님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열 분의 부처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 분의 부처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소개하기로 하면 뭐 환경 다 읽어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열에 변부에 하시니 비사열에도 그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최무상이라. 피불정례 입차전이 있을세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로 차처 최일상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파두마 부처님께서 정무하시니 청정해서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저 부처님도 일찍이 여기에 들어오셔 이 궁전에 들어오셨으니 시고로 차처 최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연등열의 대광명이신 연등 부처님께서는 크게 광명을 놓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최무상이라. 저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들어오셨을 때 시고로 차처 최일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 분 부처님이 이미 이곳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전은 훌륭한 곳이고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무슨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화로 장식했다고 해서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 다녀가야 좋은 곳이죠. 공자님이 우리나라에 다녀가려고 했어. 소문 듣고는. 군자가 사는 곳이고 예의 도덕이 밝고 아주 예의를 잘 지키고 그때는 그렇게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예의지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예의지국으로 요즘 신문이라든지 TV 뉴스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보고 들을 수가 없어. 어째 그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거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라. 이거 무슨 한번 큰 변고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는지. 공자 때부터 소문난 예의지국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국의 중심만 저가 이제 양반이라고 그러고 변방은 전부 오랑캐가 산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또 한편 알려져 있거든. 나는 동일한 나라에 한번 가고 싶다.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 공자가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 그거 오랑캐들 사는 변방인데 뭘 거기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공자가 있다가 군자 거지라 하루 지유요. 군자가 사는 곳이라 무슨 그 잘못될 게 있냐? 무슨 누추한 곳이 되겠느냐? 군자가 살면은 됐지. 가난하고 어떻고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근사한 말이 공자다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 제석 천왕도 그래 당신이 그 승로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무슨 물론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고 모든 게 1만 층이나 되고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구조물로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 할 그런 정도로 됐지만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훌륭한 부처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참 괜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셔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시방 제천 여시라. 시방